네, 부산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기상청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윤기한 통보관이 전화로 나와 있습니다. 윤 통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태풍 하이선 부산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벌써부터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현재는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초속 한 40m로 매우 그냥 강한 태풍 정도로 해서 접근 중이며, 예. 부산에서는 한 120km 이상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한 40km 정도로 북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시간 후에는 부산에 가장 근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 통보관님. 기상청이 예보했던 것보다 하이삭이 진로를 지금 서쪽으로 틀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해안 쪽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국이 다 사실상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부터 저희가 예보를 낼 때부터 예. 동해안 인근으로 해서 지나갈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뭐 태풍은 강이나 매우 강한 태풍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이 영향받는 것은 이미 예보가 나갔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동쪽 지방은 태풍과 가깝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진로 예. 예, 통상 동해안 쪽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국이 조금 더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해안 쪽은 태풍에 가깝기 때문에 더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서쪽에서도 태풍의 최근접 지역이 지나더라도 예. 서쪽에 매우 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차가운 공기하고 태풍하고 사이에 기압차가 크게 나서 실질적으로 태풍에서 멀어 떨어지더라도 서쪽 지방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바람도 태풍이 최근접 지역이 지나더라도 바람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도 오늘 밤은 계속 좀 비바람이 심하게 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가 좀더 경계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태풍 경로의 예측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태풍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각 나라의 수치 모델입니다. 근데 각 나라의 수치 모델이 성능에서 차이가 있고 예. 다양한 형태로서 진로를 예보하려고 있고 그 진로를 예보한 데에서 이제 각 나라의 예보관들이 관측 자료와 비교를 통해서 태풍의 진로를 수정이나 조정을 통합니다.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이제 태풍 주변에 그 선선한 공기나 아니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확장할 건가 아니면 수축할 건가를 갖다가 외부관들이 판단을 해서 경로를 추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라별로 수치예보 자료 그리고 관측 자료의 비교 그다음에 기압계의 분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진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몇 개의 가을 태풍이 더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까? 보통 통상 태풍은 10월까지 많이 발생하다가 11월에 그 점차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6월까지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가을 태풍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밤사이에 피해 상황도 지금 저희 들어와 있고요. 스튜디오에 두분 모셨습니다. 남혜정 기상캐스터와 정다은 기자 두분 모시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남혜정 캐스터, 자, 현재 태풍 위치 다시 한번 좀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어디쯤 왔나요? 네, 현재 슈퍼태풍 하이선은 서귀포 동쪽 약 40km 부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예. 처음에는 초강력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를 했지만 밤사이 강도는 한 단계 낮아져서 강한 등급 세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 부근에서는 시속 155km의 강풍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 속도는 전 시간대보다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서 9시쯤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쯤 뒤면 부산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겠고요. 오전 9시면 부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90km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요. 예. 낮 동안에는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 북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해안 해안선까지의 길이는 약 50km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상청과 통화해서 이번 태풍이 사실상 서해안 지역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하이선, 강력한 태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바람 위력 어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앞서 말씀을 한 차례 하셨지만 일단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동쪽 지역에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해안과 제주에는 이미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과 거리가 멀더라도 이 침수 피해가 날 정도로 굉장한 폭우까지 동반이 될 텐데 네. 낮 동안에는 동해안과 서해안 곳곳에 폭우까지 동반이 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0mm의 폭우가 집중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에도 100에서 300, 그리고 서울동 중부지방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풍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울릉도와 독도 섬 지역은 최고 50m 이상, 초속 50m 이상이고요.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 최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 지역, 그러니까 태풍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태풍의 영향반경이 약 360km 정도가 크기 때문에 초속 30m급의 강풍이 예상돼서 방심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이나 울산, 포항 등 이렇게 고층 빌딩이 있는 경우에는 빌딩풍 효과까지 있어서 바람이 가속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지난 태풍 때 해운대에서 많은 빌딩의 유리가 깨지고 이런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 LCT의 경우에는 아직 피해 복구 작업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아직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낮 동안 계속 돌풍이 몰아치면서 이 해일 피해까지 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자, 밤사이에 태풍 피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밤사이에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많은 비와 강풍이 불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새벽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영상입니다. 네. 소방대원들이 차량 양 옆에 서서 힘겹게 차량을 끌어내는데요.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차량 바퀴가 물웅덩이에 잠긴 채 엔진이 꺼져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아, 지금 엔진이 꺼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높이 자체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찬 상태였고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김해시 장유동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전선과 접촉돼 아파트가 정전됐다가 복구됐습니다. 태풍은 오전 9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예정인데요. 오늘 새벽에 올라온 SNS 영상을 보시면 이미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릴 만큼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 오늘 새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린 SNS 영상인데 부산 지역의 영상을 보면요. 가로수와 또 차량 표지판, 교통 표지판까지 세차게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이미 지금 부산 쪽에 불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상도와 강원 영동 지역에서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초속 40m에 달하는 바람, 그러니까 돌이 날아다니고 나무가 뿌리째 꼽힐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주에는 거센 비가 내리는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종점의 고속도로 CCTV 모습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향하는 많은 차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거센 바람과 비가 불고 있는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동해안에 위치한 도심에 막대한 바람과 또 비바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만큼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남해정 캐스터. 각 지역별로 태풍이 좀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간대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일까요? 네, 지금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부산 지역은 이미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앞으로 1시간 뒤쯤 8시에서 9시쯤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상륙 한두 시간 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산 지역은 오전 11시까지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포항 지역은 아침 11시경에 지납니다. 삼척이 오후 1시 정도, 그다음 강릉이 오후 3시 정도에서 통과를 해서요. 북한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후 3시경 서울도 간접 영향권에 들게 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점심시간대부터 한 오후 5시 정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다.
있다라고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다은 기자, 이번 태풍으로 항공편과 배편에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국제공항 241편의 항공편이 모두 결항 조치됐는데요. 예. 태풍 상황 등에 따라서 결항 편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닷길의 경우에는 제주기점 9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예, 정다은 기자, 이번 태풍으로 일본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일본의 피해 규모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태풍 하이선 영향권에 든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규슈 지방에서만 20여 명이 부상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약 80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예. 500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결항되고 그리고 편의점과 백화점 등 일부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남현영 캐스터, 태풍 경로를 두고서 예측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이 각각 이번 태풍 경로에 대한 예측을 달리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지금 제주 동쪽 해상을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상청은 이 동쪽 해안을 따라서 북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부산의 태풍이 상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윤계통 보안께서 말씀을 한 차례 해주셨지만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른 예보를 하는 것은 수치 모델이 좀 다르고 예보관의 경험에 따라서 이러한 예보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태풍 경로를 살펴보면 태풍 하이선이 부산 서쪽으로 상륙을 해서 대구와 경북, 강원도를 잇따라서 관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지날 것이다. 약간 서쪽으로 서편에서 치우쳐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경로와 조금 흡사한 경로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 어플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동쪽으로 치우쳐서 동편하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동편으로 가장 치우쳐서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예. 기상청의 예보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상 피해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의 예측대로 온다면 아무래도 피해 범위가 좀 더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좀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 그러니까 9호 태풍 마이삭 때 우리 기상청이 미국과 일본보다는 좀 정확하게 경로를 예측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남현 캐스터, 동쪽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우리 예상청의 기상청의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태풍이 점차 애초 예상과는 달리 서쪽으로 틀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풍이 한반도의 이 동쪽 라인에 가까이 붙어서 북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륙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로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서쪽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예상을 했을 때는 남에서 북으로 내륙을 관통하는 것으로 지난주만 해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다시 조금 서쪽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예보인데요. 차단된 역할을 지금 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 라고 완전히 서편에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고 다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계속 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동편에서 북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해안 쪽에요. 폭풍 해일 피해까지 지금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이요. 그렇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은 지금 초속 25에서 40m 정도 최대 풍속이 그렇게 몰아칠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는데 강수량 같은 경우 동해안은 400mm 이상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0m의 풍속이라면 나무는 당연히 뽑히고요. 나무는 한 초속 30m만 돼도 뽑히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면 사람이 날아가고 큰 바위도 그대로 굴러가는 형태를 보여지고요. 특히 부산이나 울산 올라가는 시간대 그 밀물 시간과 굉장히 겹치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밀물 시간대가 10시 54분, 울산이 10시 18분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밀물하고 겹치게 되면 폭풍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해안 쪽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남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쪽은 굉장히 좀 해일 피해가 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각이 오후 6시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특히 부산은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도 유독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층이 있는 곳에서는 바람이 가속을 하게 되는데요. 고층은 바람이 굉장히 빈틈에서 불다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또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풍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 약 초속 25m 정도 불 때 해운대 LCT 쪽에서는 거의 초속 40m 정도가 불었었거든요. 그 사고 당시에는요. 풍속이 매우 강하고 똑같은 바람의 크기라고 해도 오히려 빌딩으로 인해서 풍속이 굉장히 가속되거나 세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유리가 많이 깨지고 이런 피해가 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인데요. 바람 계속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피해 복구가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정다영 기자. 앞서 부산에서 이 깨진 창틀 때문에 인명피해도 발생했었는데, 가정에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까? 네, 우선 가급적으로 실내에서 그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 보통 창문에 테이프로 X자로 교차해서 붙여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종이 등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했을 때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태풍이 출근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출근길 걱정도 큽니다. 외출할 때, 출근할 때 유의 상황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네, 태풍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교통편 통제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출근 시간인 9시쯤 그 태풍이 가장 근접한 부산의 경우에는 김해 경전철이 오전 5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지됐고요. 예. 또 부산 가덕도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도 양방향 통행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 6개 노선 열차 운행을 일부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영동선과 경북선은 전 구간 운행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른 노선의 경우에는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혼잡한 출근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제 곧 추석입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많을 텐데 지금 태풍이 두 개가 연달아 왔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농촌에서도 태풍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과수나무는 버팀목이나 끈으로 고정하고 나무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야 하는데요.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은 뒤 테이프로 고정하고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태풍이 근접할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깥에서 작업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올해 긴 장마와 또 연이은 태풍의 상륙으로 집안이 상당히 약해졌을 것 같은데 산사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험도 어느 때보다 큰 상태인데요. 그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분들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시고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셔야 하는데 이때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예, 남희정 캐스터. 태풍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언제쯤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태풍이 계속 북진을 하고 오늘 밤까지는 계속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밤까지요? 네, 오늘 밤까지는 계속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태풍이 이제 북한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남아있는 수증기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계속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조금 남아있다가 내일 낮부터는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태풍의 위치는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현재는 제주 동쪽
해안 부근까지 다가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동쪽 해상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 40분 뒤면 부산을 관통해서 부산 동해안 쪽으로 쭉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릉 지역에는 오후 3시쯤 도착을 해서 수도권 지역에 오후 3시경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마찰력에 의해서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워낙 강했던 세력이고 또 워낙에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고속도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CCTV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종점 방향에 CCTV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부산 방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바람에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화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30분 전의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부산 울산선의 모습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밤까지는 비바람의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 내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A 태풍특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